11월에 또. 수상자는 김선호 안보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남자죠. 랜선 남친으로 떠오른 김선호 씨는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설렘 유발자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에서 첫 악역에 도전한 안보현 씨는 소화해드며 악역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김선호 씨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먼저 아시안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이모티브 상이라는 이렇게 특별한 상을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이 상을 받기까지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릴게요. 일단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스타트업 한지평 역할을 허락해주신 우리 감독님,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작진분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겠다고 노력하시는 이은영 대표님, 우리 솔트 식구들, 양승훈 실장, 이소희 팀장, 홍보팀, 그리고 이승훈 팀장님, 최홍윤 매니저 감사하고요. 저를 빛나게 해주는 남주희 실장님, 도연 선생님, 그리고 또 미영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박 2일 식구들, 저 상 탔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언제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노력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호하다 감사해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